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신현 교수입니다. 제가 있는 학과가 생명화학공학과인데 원래 저희 과의 뿌리는 화학공학과입니다. 화학공학과는 화학공장을 잘 돌리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학문이에요.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서 출발한 학문이고, 이제 그러한 학문들이 접목되면서 화학공학과라는 학문 분야가 발전하게 된 것이고, 생명화학공학과에서 앞에 생명이 붙은 이유는 화학 프로세스만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생물 공정 프로세스도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저희 과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. 구조를 가지고 색을 만들기 때문에 구조색인 거예요. 대부분의 색깔들은 화학 색소가 색깔을 만들어요. 구조색은 어떻게 빛을 흡수하는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빛을 전혀 흡수하지 않는 물질, 예를 들면 뭐 유리 같은 물질이어도 유리가 구조를 가지게 되면 색깔을 나타낼 수 있게 하는, 그게 바로 구조색입니다. 그래서 구조가 발색하는 것들을 통칭해서 구조색이라고 말합니다. 제가 대학원생 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어떤 브렉시루가 있어야지 좀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계속 하다가 결국 이게 구조색이 상용화가 되려면 프린팅이 가능해야 된다. 우리가 원하는 그래픽을 원하는 컬러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지 이게 일반 소비자가 볼 때도 재밌고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. 그래서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 구조색이 사실 아직까지 상용화가 별로 안 돼 있는데 한국조폐공사랑 꽤 오랫동안 같이 연구를 해봤어요. 위변조 방지 소재를 이 구조색 소재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였고, 상당히 사실 연구가 진전이 있어서 지금 롤 공정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설비까지 이제 갖춰 놓은 상태이고, 한국조폐공사의 공식 ID 카드에 저희 구조색 패턴을 적용을 했습니다. 이미 이 소재를 앞으로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화를 추진해 볼 예정에 있고, 여권이나 뭐 신분증, 뭐 신용카드 이런 데 도입하는 것이고,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은행권, 그러니까 지폐 이런 부분에까지 좀 적용을 확대해 보고자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공책에다가 그냥 끄적끄적 하면서 뭐 해볼까 그냥 혼자 생각할 때, 이럴 때 오히려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고, 혼자 잘 앉아서 좀 집중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궁리해서 내는 아이디어가 대부분이고,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야! 막 이렇게 뭐 유레카! 이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이 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커서 뭐가 돼야지 이런 강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좀 열어놓고 뭐든지 나쁜 사람만 안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하면서 얻는 그 성취감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학계에 남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. 제 젊음을 불태운 곳, 약간 뭐 내 모든 걸 연구에 걸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아무것도 안 하고 연구만 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젊은 나이에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강요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연구를 강요하지는 전혀 않고 있고, 저희 학생들한테도 가능하면 좀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사실은 화학공학 전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과가 혹은 학교가 정해놓은 전공 요건이란 게 있잖아요.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,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화학공학 커리큘럼 내에 있는 과목들을 최대한 많이 수강을 해라. 그러니까 필수 과목들로 정해져 있는 과목들만 들어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했다고 할 만큼 충분한 지식이나 혹은 그런 세상을 보는 눈이 쌓이지 않을 것 같아요. 심화 전공을 꼭 했으면 좋겠다. 화학공학 심화 전공을. 네, 그게 해주고 싶은 조언입니다. 천재는 드물어요. 뭐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거예요. 사실 카이스트 들어왔던 것 자체가. 그만큼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. 그럼 내가 여기 카이스트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다, 그럼 난 재능이 없는 걸까? 라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이미 재능이 있다는 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고,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너무 시류에 휩쓸려 갈 필요는 없다.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스스로 좀 항상 묻고, 내 스스로에게 내가 뭐 하고 싶지? 내가 뭐 잘하지?를 스스로 묻고 그걸 하면 된다. 내 고집대로 가면 된다. 소신이 있어야 된다. 학생들이 그냥 소신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공부하면 된다. 거기까지다. 내가 하고 싶은 연구하면 된다. 내가 너보다 잘했냐 못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. 그
그런 것처럼 자기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그 정도 말씀.